앞전에 강의 내용에는 윈도우즈에서 제어하는 API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메시지 박스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여기가 이제 메시지 박스 이제 함수 출력되는 그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제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다른 메시지 박스로 이제 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타임 아웃 W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특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 박스가 자동으로 닫히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위쪽에 보면 이제 인자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메시지 박스 함수에서 강의 내용에 보면은 인자 값이 4개밖에 없는데, 현재 2개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메시지 박스 타임 아웃 W라는 함수는 인자 값이 6개가 되겠습니다. 64비트 이제 호출 이제 규약을 보면은, 인수 인자가 A, B, C, D, E, F, G까지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인자가 RCX, RDX, 여기 세 번째 인자가 R8, 네 번째 인자가 R9로 이제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F나 E는 이제 스택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에 들어간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간단히 정보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박스 타임아웃의 이제 함수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자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CX 첫 번째 인자, RDX, R8, R9 이래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인자가 RSP 플러스 20 번지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자가 RSP 플러스 28 번지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트 엔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적은 게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RSP 플러스 20에 이제 0. 이게 다섯 번째 인자고, 그 다음에 RSP 플러스 28번지에 여섯 번째 인자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소를 한번 보면, 이제 20에서 이제 28까지 이제 8만큼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메시지 박스 타임 아웃 W라는 함수가 유저 32비트이기 때문에 8씩 증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이 메시지 박스 함수는 이제 32비트 이제 함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에서 이제 8씩 이렇게 증가돼가지고 마지막 인자 값은 28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28 더하기 이제 8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자 값이 이제 30에 이제 번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뭐 인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RSP 플러스 이제 30이 이제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인자를 이제 하나씩 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체크를 해주고, 자, 게임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5초 후 반무적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박스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죠. 자, 체크를 해제하니까 현재 게임이 이제 종료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현재 게임을 다시 이제 실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앞전에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디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목록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 목록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선택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코드가 스크립트에 변경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여기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중단점 설정을 하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걸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현재 게임이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호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를 후, 자, 이 부분에 이제 점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들어감을 이용해가지고 코드의 안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함수를 이제 볼수 있습니다. 스크립트하고 그냥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push rcx, push rdx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pop rbx, pop rcx 이렇게 적어준 거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원래 이제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이제 RCX, RBX 이제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값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푸시 명령을 이용해가 RCX, RBX 레지스터 값을 이제 복원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가 이제 호출이 되고 난 다음에 저장해 놓은 원래 값을 다시 이제 복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제 RCX, RBX에 레지스터에 이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푸시 명령으로 이제 RCX에 이제 원래 데이터 값을 이제 복원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원하니까 이제 RSP에 이제 보관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소가 이제 저장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푸시 RBX를 이용해가지고 또 RSP 스택 메모리에 또 저장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지 박스 이제 호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자 값이 6번째 인자인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RSP 플러스 28이 되어 있고, 여기 16진수로 이제 1000이라고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진수로 496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4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의 이 마지막 인자가 시간을 적어주는 그런 인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제가 이제 3초를 적어놨는데요. 여기 이제 정수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4000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4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1000이 1초고, 2000이 2초고, 3000이 이제 4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널 값으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자값의 이제 호출 기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넘어감을 선택해 줍니다. 앞전에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번째 인자부터 이제 메시지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은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자 레이터 값이 이제 R9가 되고, 이제 세 번째가 R8이 되고, 두 번째가 RDX, 이제 첫 번째 인자가 이제 RCX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만이 이제 RSP 플러스 20번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인자가 RSP 플러스 28번지에 들어간다. 8만큼 증가된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2비트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8씩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메시지 박스가 이제 호출됩니다. 5초 후 반무적이 시작됩니다 하고 자동으로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메시지 박스 타임 아웃 더블이라는 함수가 바로 시간을 이제 정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정 이제 시간을 이제 적어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그런 메시지 박스가 되는데, 현재는 한 4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초 후에 이제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그보다 더 빨리 닫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 타임아웃 더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코드 형태에 이제 지원되는 그런 메시지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니코드 문자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전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p rbx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제 앞전에 push rbx 명령을 사용했기 때문에 rbx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rcx를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집어 여는 이제 거꾸로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제 원래 이제 본질을 이제 복원해 주는데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전에 주소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 후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은 스크립트 코드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제 작성해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만약에 다른 외부의 DLL 속에 있는 이제 함수를 이제 불러오거나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이제 API 함수를 이제 불러올 때 오류가 생긴다면 함수 이제 호출 규약으로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위쪽에 보면은 push-rbp라고 이래 적고, 그 다음에 mov-rbp-rsp라고 이래 적어주고, 그 다음에 sub-rsp-80이라고 이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이제 호출되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mov-rsp-rbp는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고, pop rbp 이런 식으로 앞전에 저장한 스택의 메모리 번지를 이제 다시 복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약을 갖추면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정상적으로 호출이 안 되고 함수 호출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면 이렇게 위쪽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코드를 이동 후 원상태로 다시 복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이 코드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원래 코드가 이 점프 명령으로 봤던 이 지점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프로그램 종료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제해주고 실행을 눌러줍니다. 네, 게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스크립트 하나를 더 열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제가 계속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작성한 이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뭐, 앞전에 스크립트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제 스크립트하고 좀 다르게 약간 코드가 좀 다른 형태로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pushRGX하고 pushRBX 이제 요거는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 부분 똑같죠? 자, 이렇게 이제 pushRGX, pushRBX를 적어준 경우로, 자, 원본의 이제 코드가 여기 보면은 RGX, RBX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의 값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push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적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제 현재 이 부분이 되는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주석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오른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딩을 계속 해보니까 현재 같은 코드이지만 이제 이 코드 형태는 이제 앞쪽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RSP 이제 스택 메모리를 복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이제 정해주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호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도 되고 이렇게 호출이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함수의 호출 규약에 이 RSP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80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넉넉하게 메모리 이제 값을 적어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 한 60이나 80 정도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80 정도는 이제 128바이트가 되는데요.
이 RSP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충분하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명령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MOVSS라고 되어 있고, XMM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확장 레지스터인데요.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형을 값을 이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자, 이게 이제 플로트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선언해 줬고, 이제 그 값을 이제 0으로 초기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0.0이라고 소수점이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값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MOVSS 붙은 게 확장 데이터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FLD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종류의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명령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적을 수 있다. 같은 이제 명령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닫아놓고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라고 되는데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엔진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이제 주인공이라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점프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와 버리죠. 자, 한번 디버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인공이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단계 안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좀 작은 것 같네. 좀더 크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되겠죠. 현재 보면 Push LAX로 되어 있고,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Push RBP로 되어 있고, MOV RBP,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아래쪽까지가 이제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기하고 이제 push rbp라고 rbp를 리터를 값을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bp, rsp, rsp에 이제 값을 이제 rbp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rsp에서 80, 128비트만큼 이제 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십니다. 그것을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이거는 이제 스택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이제 값이 됩니다. 상자의 이제 안쪽에 이 깊이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의미인데, 보통 상자에 이제 물건을 담으면 그 바닥부터 이렇게 척척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V, 이 마이너스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쌓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부터 이제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SUV 이제 마이너스 뺄셈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크기를 이제 128비트만큼 이제 정해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지 이제 알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이제 push rc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코드의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rcx, rbx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값을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되죠. 자, 이때도 당연히 이제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택 포인트에 여기에 이제 번지가 이제 저장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에 여기에 이제 시간이 이제 호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4초에 값이 할당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해보면, 예, 5초 후 반무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가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전에 저장해 놓은 여기에 이제 RCX와 RBX 이 값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코드값 RCX와 RBX의 주소 값을 복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단계 진행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앞전에 RSP 스택 메모리에 값을 저장해 놨는데, 그 번지를 복원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RSP 플러스 RBP, 그 다음에 POP RBP 명령을 실행 후 원래 값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 기억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함수의 호출이 여기에 나오는 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오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요 앞쪽에 있는 요것은 적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요 코드를 빼도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두 개의 코드 형태를 보여주는 이유가 제가 이 메시지 박스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코딩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 적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코드는 좀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RBP 데이터의 값을 다 복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팝으로 RBP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 보면 값을 확인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코드가 있는 대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정상 작동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중단점을 해제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호출 규약이 요게 RBP 데이터 값을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것을 적어줌으로써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메시지 박스를 탑모스터 형태로 새로 바꿨는데요. 앞전에 제가 테스트 적용을 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게임 화면 뒤쪽으로 가려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메시지 박스의 속성을 좀 변경해가지고 코드를 좀 수정하니까 메시지 박스가 게임의 화면 앞쪽에 나오는 상태로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핫키를 제가 지정을 해줬는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가지고 메시지 박스가 한 3초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치트 엔진에 보면은 현재 매직하고 고정, 생명력 고정, 지구력 고정 이런 식의 값이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주머니 하나 하고, 조리된 간 하나 먹고, 자, 현재 무게가, 지금 무게가 가벼워졌네요. 자,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네, 현재 매직화가 전혀 닳지 않고 있습니다. 잘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차피 3초나 5초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옆에 선적이 있는데, 선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천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에너지가 강력한 적의 타격이 있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너무 천하무적을 해버리면 이제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툴 완전히 천하무적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자, 위태위태하게 이제 만드는 게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적들이 싸우지 않고 지금 도망만 가네. 이렇게 천하무적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천하무적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투를 한번 해보자. 버튼 피, 열 버튼 피, 오이지 전자. 야, 도망가노? 전쟁을 해라, 전쟁. 도망가지 말고. 어디야? 아, 모의 전자 먹으러 도망을 가는 거구나. 와, 입에 뭐 이상한 거막 뿜어내네. 영등 피라미. 그냥 다 죽여. 골드. 아싸. 뭔가 거의 아무도 없네.